이제 각 스프라이트들을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먼저 홈 버튼부터 프로그래밍 할 텐데요. 그 전에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구역번호로 정하고요. 앞으로 이 변수는 우리가 미리 지정해 놓은 각 행정구역 스프라이트들의 고유번호를 따라서 변하면서 프로그래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홈 버튼은 클릭하고 나서 깃발을 클릭하면 구역번호를 0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클릭했을 때도 구역번호가 0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현재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이동하기.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했으니까 클릭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상태에 가서 크기를 10만큼 바꾸고 다시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고 그리고 중간에 적당히 시간 간격을 주어서 클릭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지도를 프로그래밍 할 텐데요. 백지도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조건문은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를 사용해서 조건문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우리는 앞으로 행정구역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구역번호를 2번과 18번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번호가 1번과 19번 사이라면 이 우리나라 백지도는 화면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숨기기를 넣고 그렇지 않다면 0과 1이라면 보이기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보이기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건문은 여기 있는 경기도 백지도 위에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건문을 복사해서 넣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붙여주면 이 경기도 스프라이트 역시 이 조건문에 따라서 구역번호가 2번에서 18번 사이가 되면 사라지고 0과 1이 되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스프라이트는 자기 자신을 클릭했을 때 구역번호를 정해줘야겠죠. 2번으로 정하고요. 클릭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 효과를 줄게요. 효과를 50만큼 주고 마이너스 50만큼 주고 그리고 중간에 시간 간격을 주어서 0.3초 시간 간격을 주어서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사라지게 되죠.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구역번호가 0으로 바뀌면서 백지도와 경기도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기도를 좀 더 확대한 이 경기도 스프라이트는 똑같은데요. 클릭했을 때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문이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무한반복을 넣고 언제 나타나야 되냐 하면 그렇죠. 구역번호 값이 경기도니까 2라면 화면에서 보여라 보이기 그리고 2가 아니라면 사라져라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0.5초 기다리기를 넣어서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깃발을 클릭하면 사라지고요. 경기도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이 경기도 스프라이트에서 자신을 클릭했을 때 2초 정도 경기도라고 말을 해주면 조금 더 누르는 효과가 조금 더잘 살겠죠. 그래서 경기도라고 말을 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도라고 말을 하고 사라지고 다음 지도가 나타나고 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